소설 열국지 8권 제66장 5월대전 영웅 오자서와 병법의 대가 손무의 활약으로 초군을 대파한 오왕 함녀는 중원의 혁혁한 위세를 떨쳤다. 이에 중원의 제후들이 공포에 질려서 다투어 오나라의 사신을 보내 치하하는 한편 조공을 바쳤다. 오왕 함녀는 사신들의 치하를 받고 우쭐해졌다. 그는 초나라를 치기 위해 절치부심하던 때를 잊고 도성의 장락궁이라는 거대한 궁전을 짓고 주색에 몰두했다. 오왕 함녀는 초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제나라를 치려고 하자 오자서가 제나라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국혼을 맺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준다. 오왕 함녀의 세자 파가 장성했으므로 제나라의 공주에게 청혼을 했다. 강한 오나라의 청혼을 거절할 수 없는 제경공은 아끼던 딸 소강을 오나라에 시집 보내기로 한다. 오나라로 시집을 간 소강은 밤낮 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시들시들 앓다 죽었다. 그러자 남편인 세자파도 아내가 죽은 후에 병들어 죽는다. 세자파가 죽자 오나라에는 세자가 없었다. 이때 함녀의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부차가 오자서를 찾아가 자신이 세자가 되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한다. 오자서는 부차를 지지하고 부차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함녀를 설득하여 부차가 세자가 된다. 그 무렵 월나라 왕 윤상이 죽고 아들 구천이 왕이 되었다. 함녀는 국상 중인 월나라를 쳐들어가기로 한다. 오자서가 국상을 틈타 침략을 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함녀가 강하게 밀어붙여 국상 중인 월나라로 쳐들어간다. 오나라가 쳐들어오자 월나라도 전투 준비를 갖추고 양군이 팽팽하게 대치했다. 이 전투에서 함녀는 영고부의 도끼에 발을 찍히는 큰 부상을 입고 오군은 크게 패하여 오나라로 돌아간다. 그리고 곧 함녀가 죽고 세자인 부차가 오나라의 새로운 왕이 된다.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죽기 전에 말씀을 크게 소리치게 했다. 부차야, 월한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차는 울면서 잊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반드시 3년 안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한다. 부차는 오자서와 백비에게 수군을 훈련시키도록 하고 본인은 육군을 훈련시켰다. 부차가 군사를 양성한다는 소식을 들은 월한 구천은 오나라의 군사가 더 강력해지기 전에 오나라를 치기로 결정한다. 범녀와 문종이 반대했지만 구천은 전쟁을 시작한다. 오나라를 우습게 본 월나라는 이 전투에서 대패하여 구천은 간신히 회계산으로 달아났다. 결국 월나라는 오나라의 신하가 되기로 하고 확친을 청하게 된다. 문종이 사신으로 오나라에 찾아가 확친을 청하고 월왕이 오왕 부차의 신하가 되어 함녀의 묘를 지키며 살기로 약속하여 오나라가 겨우 확친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오자서는 부차가 월나라와 확친을 맺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부차는 월나라와 확친을 추진한다. 확친의 조건에 따라 구천과 구천의 천은 오왕의 시종이 되려 오나라로 떠난다. 구천을 수행하는 신하로는 범녀이 따라간다. 구천이 오나라로 오자 오자서는 절대 구천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월나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은 백비가 구천을 살려주고 제후들에게 인자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부차는 백비의 말에 따라 구천을 살려두고 자신의 종복으로 삼는다. 월한 구천은 남루한 옷을 입고 석실에 마른 짚을 깔고 자며 부차의 말고삐도 잡고 충실한 부차의 하인이 되었다. 그렇게 3년이 흐르자 부차와 백비는 구천이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었다는 생각으로 구천을 월나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오자서가 부차를 찾아가 구천을 죽여야 할 이유를 들어 설득한다. 그러자 부차는 마음을 바꾸어 구천을 죽이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뒤 부차가 병이 들어 일어날 수 없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부차의 말 때문에 구천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자 범녀가 살아날 계책을 알려준다. 그것은 병중인 부차를 찾아가 부차의 변을 맛보고 그가 열흘 후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범녀의 계책에 따라 구천은 병으로 누워있는 부차를 찾아가 자신이 대왕의 변을 맛보고 상태를 알려주겠다고 한다.
변을 맛보고 자신의 병 상태를 맞추면 구천을 월라라고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한다. 부차는 그렇게 하라고 하자 구천은 부차의 변을 맛보고 대왕은 열흘 후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자 부차는 구천의 말대로 병이 나았다. 그러자 기분이 좋아진 부차는 약속대로 구천을 월나라로 돌려보내기로 한다. 제67장 절세가인 서시. 구천이 월나라로 돌아가자 구천은 월나라를 부흥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 그리고 뒤로 몰래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오나라의 국력이 소진되도록 일을 진행시킨다. 그러나 겉으로는 매년 오나라로 공물을 보내 부차가 의심하지 않도록 만든다.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벽에 곰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밤마다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한다. 와신상담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한다. 와신은 오왕 부차가 마른 짚을 갈고 잔 데서 유래했고 상담은 월왕 구천이 곰 쓸개를 핥았다는 데서 유래했다. 월나라에서는 오나라의 국력을 소진시키기 위해 좋은 목재를 구해서 오나라로 보낸다. 오왕 부차는 월나라에서 보내온 목재를 가지고 고소계를 개축하느라 백성들을 동원했다. 3년 동안 백성들의 피땀으로 고소대가 완성된다. 막대한 공사에 오나라는 국고가 탕진되고 노역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 범녀와 문종은 오나라를 더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 부차에게 미인계를 쓰기로 한다. 그리고 월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는다. 절하산의 나무꾼의 딸 서시가 절세가인이란 소문을 듣고 그녀를 데려와 범녀가 음악과 방중술 등 부차의 혼을 빼놓을 모든 것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3년간 서시를 가르치자 18세의 아름다운 서시를 이제는 오나라로 보내게 된다. 서시에 푹 빠진 부차는 정사도 팽개치고 서시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 사이에 월나라에서는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검술과 궁술의 달인을 찾는다. 그렇게 찾은 검숙의 대가인 남림처녀에게 군사들에게 검술을 가르치게 하고 활의 달인인 진음에게 군사들에게 활 쏘기를 가르치게 하여 월나라의 군대는 천하무적의 군대가 된다. 한편 제나라는 노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자 오나라는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제나라를 치기로 한다. 제나라를 치기로 한 부차에게 오자서가 반대한다. 월나라를 치는 것이 우선이고 제나라는 나중에 하라는 것이었다. 사사건건 충간을 하는 오자서를 부차는 죽이고 싶었다. 그러자 백비가 오자서에게 도전장을 가지고 제나라로 가는 사신으로 하면 제나라가 오자서를 죽일 것이라고 계책을 알려준다. 부차는 그 말대로 제나라의 도전장을 오자서에게 가지고 가게 한다. 제나라는 도전장을 가지고 온 오자서를 죽이려 하는데 오자서와 친분이 있던 포식이 오자서를 죽이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오나라가 남에게 살인을 시키는 차도살인의 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자서는 죽지 않고 오나라로 돌아간다. 제68장 영웅과 성인이 죽다. 오왕 부차는 10만의 대병을 출정시켰다. 이 전쟁을 반대한 오자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오제 전투에서 제나라가 크게 패하고 제간공은 오왕 부차에게 많은 예물을 바치고 화평을 부탁한다. 제나라를 굴복시키고 화평을 맺고 부차는 당당하게 개선한다. 개선한 부차는 다시 충간을 하는 오자서를 궁에서 내쫓는다. 그리고 오자서에게 자결하라는 뜻으로 총무지검을 보낸다. 검을 받은 오자서는 하늘을 원망하며 자결한다. 제나라를 굴복시킨 오왕은 맹회를 소집하기 위해 10만 대군을 동원했다. 그리고 오시를 비우고 출정한다는 소식을 들은 구천은 이 기회에 오나라를 무너뜨릴 계획을 실행한다. 10만의 군사를 끌고 천리나 되는 먼 길을 떠난 상황에 월의 침입을 받은 세자 오는 탄식했다. 부차는 맹회를 마치고 서둘러 귀국한다. 그리고 오군과 월군이 맞붙어 전투를 벌였지만 오나라가 대패하여 부차가 이번에는 구천에게 화평을 청하게 된다. 부차의 사죄를 받고 구천이 군사를 회군했다. 이때부터 중원의 제후국들은 신흥대국 월나라를 주목했다. 제69장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위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왕위 다툼이 벌어진다.
위장공 괴규는 아들 위출공을 축출하고 군 위에 앉았으나 국고가 텅텅 비었다. 축출당한 위출공이 보물을 가지고 달아났으므로 자신을 군 위에 앉힌 홀량보와 상의하여 새로 세자로 세운 둘째 아들을 폐하고 다시 세자를 세운다고 하여 위출공을 소환하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자 질은 아버지를 협박하여 형인 위출공을 소환하지 못하게 만들고 홀량보를 죽여버린다. 진, 나라는 위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자 위나라를 침략하고 이에 위장공과 세자질은 대패하여 융으로 달아난다. 융의 제후 융주는 그들을 죽여버린다. 위나라는 공자 반사를 군 위에 올렸으나 제나라의 재상 진앙이 군사를 끌고 와 공자 반사를 죽이고 공자 기를 군 위에 올린다. 제나라 군사가 돌아가자 대부 석포는 공자 기를 몰아내고 위출공을 노나라에서 불러들여 군 위에 앉힌다. 그러나 자신을 군 위에 앉힌 석포를 위출공은 축출하자 신의가 없는 위출공을 위나라의 대부들이 축출하고 공자 묵을 군 위에 앉힌다. 몇 년 동안의 정변으로 위나라는 쇠퇴해진다. 초나라에선 초평왕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아 정나라로 달아났던 세자 건의 아들 공자 승이 가병들을 양성하고 위나라에서 망명한 석거를 가신으로 삼아 군대를 키운다. 그리고 역사 웅이료를 자신의 편에 끌어들이고 정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먼저 오나라 국경을 침략하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초나라에 보고하고 초혜왕을 만나러 초나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영윤인 공자 신을 죽이고 초혜왕을 고부에 가두어버렸다. 공자 승의 반란 소식을 들은 심재량이 역적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영도로 달려갔다. 공자 승의 반란은 심재량에 의해 평정된다. 심재량은 다시 초혜왕을 모셔와 군 위에 앉힌다. 초혜왕을 데려와 나라가 안정이 되지 초나라는 진, 나라를 침공하여 멸망시킨다. 한편 오왕 부차는 월나라와 굴욕적인 화명을 맺고도 주색에 빠져 지냈다. 서씨는 부차가 정사를 돌보도록 두지 않았다. 오나라는 곧 간신들만 들끓고 흉년까지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나갔다. 그런 때에 월한 구천은 오나라를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범녀와 문종도 오나라를 멸망시킬 시기가 도래했다고 동조했다. 월한 구천은 10만 대군을 동원하여 오나라를 쳐들어간다. 월군은 오시를 포위하고 한 달이 넘게 지나자 오시에서는 굶어 죽는 백성들과 군사들이 속출했다. 오왕 부차는 구천에게 화평 제안을 보내지만 월왕 구천은 거절한다. 그리고 월군은 오시의 섬으로 들어가자 백비가 항복하고 부차는 왕손납과 함께 양산으로 달아난다. 양산으로 달아난 부차는 오군에게 쫓기다 그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월왕 구천은 부차와 살던 서씨를 불러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만든다. 구천은 오나라를 평정한 후 군사들을 이끌고 대장정을 벌여 장강을 건너고 회수를 지나 서주에 이르렀다. 구천은 그곳에서 주왕실에 사신을 보낸 뒤에 제, 진, 송, 노의 제후들과 맹회를 열고 중원의 패자가 되었다. 구천은 오나라 땅을 나누어 조, 노, 송에 주었다. 그렇게 월나라는 중원의 패자가 되었다. 진, 나라가 있기는 했지만 진, 은 함곡관을 벗어나지 않았고 진, 은 육경이 나라를 분할하여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진의 군주는 명목상의 군주일 뿐이었다. 중원의 패자가 된 월나라에서 범녀는 조용히 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다. 그리고 범녀는 관직을 버리고 사라진다. 구천의 부인이 서씨를 가죽부대에 담아 강물에 버려버린다. 범녀는 강에 버려진 서씨를 데리고 다시 사라진다. 범녀는 문종에게 구천으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하기 전에 정계에서 물러날 것을 권하는 편지를 보내지만 문종은 쟁취한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한편 범녀의 충고를 무시하고 관직을 유지하던 문종은 월한 구천이 패자가 된 후에 공을 세운 대부들에게 상을 내리지 않는 구천을 보고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문종을 참소하는 무리들이 구천에게 문종이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할 것이니 문종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천은 그들의 말에 따라 문종에게 자결하라는 의미로 총루검을 보낸다. 이 총루검은 오자서에게 부차가 보냈던 그 검이었다.
그렇게 문종도 죽음을 맞이한다. 제1은 장삼진이 일어나다. 월나라가 맹주로 자처하고 있을 때 진나라는 극심한 내란을 겪고 있었다. 진나라의 영토는 육경이 차지하고 정사를 좌지우지했다. 이 중 범씨와 사씨가 멸문을 당한 이후에는 사경으로 불리는지 조, 위, 한씨가 진나라를 장악했다. 진출공이 허수아비 임금이었기 때문에 사경은 진나라의 광대한 땅을 나누어 갖고 위세를 부렸다. 진나라 사경 중에 가장 강대한 가문은 지씨였다. 지씨의 장자는 지효로 그는 진나라 재상을 겸임하면서 나머지 삼경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혈안이 되었다. 허수아비 임금인 진출공은 제나라와 노나라의 사신을 보내 자신을 도와 사경을 토벌해 달라고 청했다. 이를 알게 된 사경은 가별들을 휘몰아 진출공을 공격했다. 진출공은 제나라로 도망쳤다. 진출공의 뒤를 이어 진해공이 군위에 올랐다. 지효는 나머지 삼경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군사를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삼경에게 각각 토지 100리씩을 내놓으라고 한다. 한씨, 위씨는 지씨에게 땅을 내놓았지만 조씨의 장자인 무효율은 거절한다. 이를 명분으로 지씨는 한호, 위고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무효율의 조씨 가문으로 쳐들어간다. 무효율은 그의 아버지 조왕의 유언대로 진양성으로 들어가 적의 공격을 방어한다. 삼경의 공격을 받던 무효율은 한호와 위구에게 힘을 합쳐 지효를 치자고 제안하고 그들이 받아들여 지효는 삼경의 공격을 받고 죽는다. 한호와 위구와 무효율은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의 도읍 강주로 들어가 지효의 일가를 모두 참살하고 지효의 땅을 나눠 가졌다. 삼경이 진나라를 분할하여 가지게 되고 무효율은 병을 앓게 되면서 아들인 조안을 불러놓고 삼경이 힘을 합쳐 나라를 세우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이에 조안은 한호, 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셋은 각각 나라를 세운다. 조씨는 조나라를 세우고 한호는 한나라를, 위구는 위나라를 세우고 삼진이라 불렀다. 그들은 주나라의 사신을 보내 국호를 내려달라고 청하고 주위열왕이 그들을 제후로 인정하여 위, 조, 한, 제, 조, 진, 연의 전국 지룡시대가 열리게 된다. 진, 나라가 3분한 시기를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본다. 제1훈한 장 출세를 위해서 아내를 죽인 오기. 오기는 위나라 사람인데 어릴 적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망나니진만 하고 돌아다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 고향 사람들이 오기를 개차반이라고 비웃자 그는 30여 명의 고향 사람을 죽이고 위나라에서 달아나기 전에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 자신이 재상이 되기 전에는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떠난다. 위나라를 빠져나와 노나라로 들어간 그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밑에서 학문을 공부한다. 증자는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오기가 무하에 들어와 1년이 넘도록 어머님을 뵈러 가지 않자 다녀오라고 충고하지만 오기는 거절한다. 증자의 밑에서 6년을 공부한 어느 날 오기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다. 증자는 오기에게 어머님의 장례에 다녀오라고 하지만 오기는 가지 않는다. 효심이 없는 오기를 증자는 문하에서 추방시킨다. 오기는 이후로 혼란한 전국시대에서 쓸모있는 학문은 용병술이라 생각하고 용병술을 공부한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략해 오자 노목공은 오기를 장군으로 써야 하지만 망설이고 있었다. 오기의 아내가 노나라 전씨의 사람이라 그를 장수로 임명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자 오기는 집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의 목을 베어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자 노목공은 결국 그를 노나라의 원수로 임명한다. 원수로 임명된 오기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노군을 공격하여 승리하고 제나라 땅 평유까지 추격하여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여 개선한다. 제나라의 전화는 노나라의 오기가 있으면 제나라가 위험해지므로 그를 모함하여 노나라에서 추방되도록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오기에게 황금과 미녀들을 보낸 후 그 사실을 노목공에게 알린다. 함정에 빠진 오기는 위나라로 달아난다. 위문우는 오기를 진나라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서하의 태수로 임명한다. 그러자 오기는 서하의 군사를 정비하여 진, 나라를 공격하여 다섯 성을 빼앗아 위무쿠에게 바쳤다. 오기를 노나라에서 추방시킨 제나라의 전화는 제나라의 실권을 장악했다.
그는 제강공을 동해의 먼 섬으로 추방하고 제 나라 영토를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 전화는 위무쿠에게 막대한 양의 뇌물을 바치고 자신을 제 나라의 제후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위무누가 주나라 주안왕에게 부탁하여 전화는 제 나라의 제후로 책봉된다. 강씨의 제 나라가 전씨의 제 나라로 바뀐다. 강태공이 무왕을 도와 주나라를 건국한 이후 제후에 봉해져 400여년의 역사를 거쳐온 제나라가 전화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위문우의 딸을 아내로 맞은 공숙좌는 재상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가 오기에게 넘어갈까 봐 항상 걱정하다 오기를 없앨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의심하는 위문우 때문에 오기는 초나라로 도망간다. 초나라 초도왕은 오기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으므로 그가 오자 그를 영윤, 재상에 임명한다. 오기는 자신의 개혁에 반대하는 초나라의 왕족들을 닥치는 대로 숙청했고 오기의 강력한 법 집행으로 왕족들이 숨죽여 지냈다. 오기 때문에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가 권력에서 밀려날 때만을 기다렸다. 마침 초도왕 제위 23년에 초도왕이 죽자 그동안 기회만 보던 오기의 원수들이 그를 죽이러 몰려왔다. 오기는 초도왕의 시신 위로 몸을 날려 자신의 적들이 쏜 화살을 초도왕의 시신과 함께 맞고 죽는다. 초도왕의 뒤를 이어 초수광이 즉위하자 초도왕에게 화살을 쏜 사람들을 찾아내서 일족을 멸하였다. 제1훈두 장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제 나라의 새로운 제후가 된 전화는 제위 2년 만에 죽고 전시의 제 나라는 여러 대를 거쳐 제위공까지 이어진다. 제 나라 왕이 제위왕이라고 칭한 이위, 한, 조, 진, 진도 자신들을 왕으로 불렀다. 제위왕 때 축이라는 현명한 인물을 재상으로 임명하자 제 나라는 더욱 강성해졌다. 제위왕은 축이를 비롯한 현신들을 등용하여 마침내 중원의 패자가 된다. 진, 나라 진효공이 군위에 올라 동쪽으로 출진하여 섬성을 공격하고 다시 서쪽으로 진군하여 융적의 원왕을 죽였다. 이런 때 진나라의 상왕이 등장한다. 상왕은 원래 위나라 공숙좌의 가신으로 있었다. 그런데 위나라에서 그를 등용하지 않자 그는 진효공이 인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진나라로 들어간다. 진나라에서 상왕은 좌서장에 임명되어 법을 개혁하는 일을 추진한다. 그가 만든 법들로는 오가작통법을 시행했고 부정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요참형에 처하고 한 집에 미혼인 남성이 둘이 있으면 안 되었다. 상왕이 만든 신법은 가혹하게 실시되었다. 이 법에 의해 진나라는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상왕의 개혁에 의해 진나라는 강대해진다. 주나라의 귀곡이라는 계속에 스스로를 귀곡자라 부르는 노인이 살았다. 그는 용병술과 포진술, 유세학, 병법에 능통했다. 그가 은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귀곡자의 제자 중에 유명한 인물로는 제나라의 손빈, 낙양의 소진, 위나라의 방연, 장의가 있었다. 손빈은 방연과 의형제를 맺고 귀곡자에게 병법을 배웠다. 소진과 장인은 유세학을 배웠다. 위나라에서 인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방연이 귀곡자에게 3년을 배운 후 세상에 나가게 된다. 위나라로 간 방연은 위나라의 원수로 임명된다. 위혜왕은 방연에게 손빈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그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자 방연은 어쩔 수 없이 손빈을 위나라로 초청한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가 손빈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손빈을 모함하여 손빈이 제 나라와 내통한다고 그를 고발한다. 그 때문에 손빈은 양쪽 무릎을 도려내는 형벌을 받고 앉은뱅이가 된다. 모든 게 방연이 꾸민 일임을 알게 된 손빈은 방연의 집에서 미친 척을 하며 그의 관심을 서서히 돌리며 탈출을 꿈꾼다. 제 나라의 대부 전기는 손빈의 소식을 듣고 그를 제 나라로 데려올 계획을 세우고 순우곤을 위나라로 보낸다. 순우곤은 손빈을 위나라에서 몰래 빼내어 제 나라로 들어가 전기의 집에서 지낸다. 위나라의 방연은 위혜왕을 설득하여 조나라를 침략한다. 이에 조나라는 제 나라의 구원을 요청한다. 제 나라에서는 전기를 원수로, 손빈을 군사로 해서 위나라 군대와 맞붙는다.
위군과 제군은 마릉에서 전투를 벌여 이 마릉 대전에서 방연이 손빈에 의해 죽고 손빈은 방연의 수급을 들고 임치성으로 개선한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손빈은 병법 13편을 써서 제선왕에게 바친 후 벼슬을 사양하고 성녀산에 은거한다. 제1훈내 장상왕이 신법에 죽다. 전기와 손빈의 활약은 중원에 널리 퍼져 열국 제후들은 제나라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이에 제선왕은 천하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했다. 재상인 전기는 제선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자 충간을 계속했으나 듣지 않자 재상에서 물러나 병을 얻어 죽는다. 그러다 종리춘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제선왕이 국정에 힘쓰도록 그를 깨우친다. 진나라의 진효공이 상왕의 변법으로 중원의 어느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된다. 진나라는 상왕이 위나라 공자 앙을 속여 불러낸 후 그를 붙잡아 진나라 수도 함양으로 압송한다. 그리고 공자 앙으로 변장하여 위나라 섬으로 들어가 성문을 열고 진군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다. 불리해진 위해왕은 위나라에 오기가 있을 때 진나라에서 빼앗은 하서의 땅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화평을 맺는다. 진효공은 상왕을 여루로 책봉하고 상어 땅을 시급으로 준다. 원래 위왕이었으나 이후로 상왕이라 불리게 된다. 진효공이 죽고 진해문공이 즉위하자 상왕에게 원한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소하자 위해문공이 상왕을 참소한다. 아홉 권의 계속.